말 그대로 괴물이었죠. 저에겐 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허상태입니다. 드디어 야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저의 우상이자 부산의 심장인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 선수입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어렸을 때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원 선수를 그 누구보다도 좋아했었는데요. 부산 시민이라면 1984년 가을의 기적,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이끈 최동원 선수를 잊지 못할 텐데요. 당시는 모두가 삼성 라이온스의 승리를 점쳤었는데요.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에이스 최동원 선수가 1, 3, 5, 6, 7차전까지 괴물같이 5번이나 등판해서 롯데 자이언츠를 한국 시리즈에서 첫 우승으로 이끈 레전드 경기였죠. 최동원 선수는 완봉, 완투, 구원승까지 자신의 별명인 무쇠팔답게 아주 멋진 투혼을 발휘해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1984년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스의 그 멋진 경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11월 극장에서 1984 최동원이란 영화에서 그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동원 선수의 등번호도 11번, 12번. 이 영화가 개봉하기 딱 좋은 계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미공개 영상들도 함께 공개된다고 하니 저 역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1984 최동원을 보시고 최동원 선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희망과 용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쇠팔 최동원 선수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1984 최동원 극장에서 꼭 확인하세요.